자, 이곳은 일본 도쿄. 지금부터 그 어떤 퀴즈보다 재미있다는 오늘의 놀라운 아시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퀴즈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를 놀라게 할 주인공을 찾아간 것은 아픈 곳을 기로 치료해주는 곳? 여기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기치료사 칸자와 씨. 네, 기치료는 말이죠. 아, 어머나. 傷とかこういうぶつけたものにはもう素晴らしい効果ありますね。 10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간 기분에 춤까지 덩실덩실. 先生だけがなんかできるなんか特別な何かがあるって聞いたんですけども今のところは動物倒しだよね。うん。動物を倒せるんですか。世界中の動物倒しも行ってますからね。なんか相撲とかするんですか。相撲はしない。どうやって倒せるんですか。 기노치카를 독거로 하나야 돼. 아니, 기도 동물을 잠재운다고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 언제나 확인 사살이 중요. 자, 스트레스 지수 최고를 달리는 개 바로 들이대요. 아, 멍멍이에요. 우리 멍멍이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한다. 그래요, 좀 재우긴 재워야겠어요. 근데 자를 어드럽게 재워요. 뭐 이제 보면 되겠지. 칸자와 씨 강아지 머리 위로 길을 이리저리 보내보는데 아저씨 나 이상해요. 드디어 무릎을 꿇는 강아지 머리까지 바닥에 대고 잘 준비를 마쳤다. 아이고 느낌이 와요. 나는 잠이 와요. 그래서 잠을 자요. 이거 오토바스도 나리마스다네. 어 스고이. 이제 시작입니다. 더 신기한 걸 보여드리죠. 아니 뭘 하시려고요? 오라. 다른 방에서 강아지에게 길을 보내는 칸자와 씨. 잘 자라 우리 멍멍이 앞들과 뒷동산에. 문 너머에 강아지에게 열심히 길을 보내는데 나는 앉기 싫어. 착하지? 자라 자라 자라. 자기는 싫은데 아이고 졸리네. 더 센 길을 보내는 칸자와 씨. 그리고 드디어 잠의 세계에 풍덩 빠진 우리의 강아지. 자기가 내 꿈꾸. 막 기료 용어로, 言葉で言うと 기료 수면. 그래서 기の力によってもうだんだん眠くなる。これを 기료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 기료 수면によってもう 반각성 상태에 들어갑니다. で, 뭐 기분이 뭐 털어. 私は もういい気持ちで目をつぶってもう半分眠るような状態. そんなに眠くなる理由は何ですか？あ、血液循環が一番いい。 아이고, 잘 잤니? 자고 나니까 한결 기분이 좋지? 봐봐. 오, 훨씬 순해졌네. 역시 잠은 좋은 것이요. 사실 칸자와 씨는 기 좀에 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일본에서도 동물을 기로 잠재우는 사람으로 꽤 유명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놀라면 섭하죠. 칸자와 씨, 멀리 한국에 세운 제작진을 위해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어디로 가고 있는데. 드디어 도착한 이곳은 동물원. 우리 오늘 소풍 가는 거야? 그런 거야? 대단한 기의 세계를 보여준다던 칸자와 씨. 옷부터 갈아입기 시작하는데 편안한 복장에서 편안한 기도 나오는 법. 자, 작업복 착용한 칸자와 씨 등장.
버스를 타고 동굴을 향해 달려간다. 달리는 호랑이 버스를 타고 슝슝슝슝 동물들을 다 재워버리겠다는 각오를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간다. 아니 저기서 코뿔 쏘잖아요. 네 보니까 쟤들이 좀 피곤해. 쟤들도 좀 쉬어야 되겠어. 얘들아 편히 쉬어라. 쉬어라라라. 아우 이게 뭐야? 뭐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야 이거 지금? 내가 말해 내 미미 움직였을 때, 敵とか, 저기 확인します. 내 미미가 있는데, 그 민감해서. 이번엔 겨울잠도 안 자고 자기들이 자야 할 때도 모르고 빈둥거리는 저 고음들. 얘들아, 잠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착한 고음은 겨울에 일찍 자야 돼. 그렇게 안 자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나오 돼. 돼요. 돼요. 뭐야 이게? 아니 뭐가 이렇게 자꾸 졸린 거야? 아이고. 이번에 또 뭘 재우시려고요? 이 녀석은 동물계에서도 싸납기로 유명한 표범. 너도 자라. 아니 그런데 표범은 별 반응이 없어 보이네요. 표범은 동물관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굉장히 리락스 시니까 일찍이 인간 수면제를 벌리는 간자와 씨는 기도 코끼리를 기절 직전의 상태까지 만들었으며 캥거루를 기로 다른 것도 아닌 기로 한 방에 케어 시킨 전적이 있으며 심지어 사나운 호랑이까지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맹수에 도전해봤는데 첫 대면한 것은 영험한 동물이라 불리는 백호. 아직 아기 백호라 하지만 그래도 맹수일 터. 간자와 씨가 길을 보낸다고 순순히 잘까? 채, 내가 잤나봐라. 그런데 힘이 빠지는지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아기 백호. 내가 졸았다는 말을 적들에게 하지 마라. 그리고 한잠 자고 난 백호에게 계속 길을 보내자. 途中でやっぱり眠くなって、目トロトロしてたりして、リラックスして落ち着いたかなっていう。腹を出すんだ。腹を出すんだ。取ってください。腹を。 이렇게 놀라운 기의 세계를 보여준 간자와 씨. 그가 보여준 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오늘 간자와 씨의 기를 이모저모 밝혀주실 마치 요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실험에 들어가겠습니다. 칸자와 씨가 기를 보낼 때 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 도구가 쓰였는데 우리는 기를 보내는 사람은 물론이고 기를 받는 사람의 변화까지 체크해보기로 했다. 칸자와 씨가 손짓으로 기를 보내기 시작하고
남자와씨 더 빠른 손짓으로 강력한 기를, 좀 더 큰 동작으로 더 강력한 기를 보내지. 드디어 고개를 떨구며 완전히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는데 잘 자는구만. 우선 기를 받는 사람의 뇌를 보면 활발히 활동하던 뇌가 기를 받고 나서는 수면 상태로 바뀌었으며, 기를 보내는 동안 간자와 씨의 몸에선 뇌파의 변화는 물론 산소량 증가 등 많은 변화가 관찰됐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간자와 씨에겐 최후의 도전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15분 만에 산양 100마리를 기로 채우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초식동물인 산양은 언제 달려들지 모를 육식동물의 공격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잠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민간なんですよ. 그런데 신호통이고 미오망을 때문에 音によって 立ち上がる. 산양 100마리를 향해 기를 발산하는 간자와 씨. 그의 도전은 성공할 것인가? 애초에 100마리를 재우는 도전은 불가능했던 것일까? 미동조차 없어 보인다. 한 마리, 한 마리!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산양들! 반응을 보이자 신이 난 간자와 씨, 더 강한 기를 보내는데.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졸리냐? 너도 졸린 거냐? 이거 새로 나온 돌림병이냐 이거? 아우 졸려. 적의 공격 때문에 절대로 단체로 쉬는 일이 없다는 사냥. 드디어 오늘 집단 수면에 돌입하는 것인가? 100마리 중 50마리의 산양을 재우는 데 성공했다. 그 환경이 이가 바리까, 그 타오리야스이가 도카니요테 다르가다가 차이나요. 이만 아노 예 1토 1토 아노 1피키 즈츠 아노 나카 키노 고류가 오코나타데스카? 야, 뭐 전체야 보통 타오리다 데키나 뭐 전체의 야시의 공간. 그런 공간이 되기한테 지금 점점 타워졌던 거죠. 이쯤으로 프로. 무사히 도전에 성공한 간자와 씨. 오늘도 그는 온 세상의 동물에게 편안한 잠을 선물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 재워버리겠습니다.